지난번에 봄에 왔다가 이거 열매가 큰 나무인데 근데 왜 열매도 많이 안 열었네? 봄에는 그래도 많이 보였는데 열매가? 잠깐 들어갈게요. 저기 비타민 나무를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. 올해 2kg 달렸다고 내년에 4kg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왔던 곳인데, 남해밭을 막 또 왔네.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. 아유. 열매도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? 듬성듬성 달려서, 여기는 그나마 좀 달랐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, 하얗게, 천연화방 벌레가 있어요. 그래서 그래도 풀을 또 잡아주셨네. 1년에 이게 여기 이게 이만큼 큰 거예요. 이만큼 한 1m 이상 커요 나무가. 이거 유난히 많이 열린 거는 이게 많이 열렸다. 많이 안 열렸던 나무들이 열매가 수확도 안 하시고 어떡하려고 그러지? 이렇게 된 건 좀 많이 열려 보인다, 그쵸? 얘는 열매가 진짜 큰 나무예요. 신충. 남의 거니까 따면 안 되지. 자, 열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분 연락되면은 연락을 취해드리는 걸로. 꼭 지금 이 밭도 오주머가 잘 말을 안 듣는다. 자, 이게 비타민 나무가 아이고 수확 어떻게 하시려나. 이것도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거든요.
아니에요. 이거는 작은 나무가 아닌데, 그렇다고 또 생각보다 열매가 많이 열린 것도 아니고. 근데 이파리가 약간 이국적이라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내가 사진을 찍고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들 보면 기분이 좀 좋아. 이렇게 착축 처지는 애들이랑 쭉쭉 처지는 애들이니까 나무 심을 때 좀 간격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도 거의 1m 간격으로 심었거든요. 그래도 좁죠. 그리고 1.5m, 2m, 1m, 2m, 1m. 여기 열매 떨어졌네. 근데 이 열매는 좀 떨어져. 잘 떨어져. 가지치기를 또 많이 해야 되고. 얘도 여기서 하나 나온 거고. 중간에 나무는 많이 필요 없어요. 이 나무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랑 똑같은 건가? 이렇게 좀 쓰러졌네 나무가. 그래서 지지대가 꼭 필요하고요. 두 배수로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줬어. 세게 떨어뜨리면 떨어질 수 있지. 자, 오늘은 비타민 나무 밭에서 인사드립니다. 안녕.